차량 들어가서 여기 차로 안전 들어가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위험 시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거를 만약에 켜잖아요. 이걸 켰지. 차로 안전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달리게 되면 차선을 넘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핸들이 돌아가거든요. 지금 보면 핸들이 이제 달릴 때 약간 빡빡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잘 대놓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를 켜서 차선을 넘어가면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 형 그거를 설명해줘. 옆에서 이제 가면서 이따가 중앙선 쪽에서 보여줄게요. 제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고 나면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니는 가도 되지만 난 가면 안 돼. 나는 아니 니는 골로 가도 돼. 나도 가면 안 돼. 나는 벽에 똥칠할 때 살까요? 이제 차선을 얘가 인식을 했을 때 핸들이 좀 빡빡해져야 되는데 빡빡해졌어. 이제 자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차선 이탈이 이루어지면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여. 근데 지금 살짝 커브길인데. 자, 간다, 이탈한다. 오, 무섭다. 오! 야, 이씨! 왜, 아니, 잠깐, 중앙선만인가 봐. 중앙선을 넘어야 되나 봐. 이상한 애 우측은 왜안 보지? 왜 우측으로 도냐, 자꾸. 중앙선을 살짝 넘어볼게요. 차 온다. 이따가, 좀 이따가. 차두대 야, 온다. 새끼야, 중앙선 넘다가 처음은 골로 가는 그러니까, 거다. 골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지금 핸들이 약간 빡빡한 느낌이 있어. 중앙선을 살짝 넘을 거예요, 이제. 아, 이것 봐. 자동으로 지금 움직여버린단 말이야, 얘가. 아, 지금 자꾸 자동으로 움직여서. 지금 커브길이 이쪽 커브길이라 보여주지 못하겠어요. 반대 커브길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그리고 없애버리게, 그거 다시. 자꾸 핸들이 자식을 안 가. 자. 이게 지멋대로 막 도니까. 지금 움직인단 말이야, 또. 어씨. 아, 이쪽. 어이, 또. 자동으로 지금 자꾸 움직여. 봐봐. 이것 봐. 이렇게 자동으로 그렇지, 간단 그렇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 뭐가 지금 문제인데? 우측은 제가 안 잡았는데 핸들이 빡빡하잖아,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차선 이탈 방지 보조인데, 이거를 이제 이양 라인을 얘가 감지를 하고, 이제 중앙선을 이탈하지 않게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중앙선을 넘었을 때, 안 돌아가, 지금 안 돌아가. 야, 씨, 진짜 앞에 차 오는데. 지금 안 돌아가. 골로 내가 간다, 골로 간다. 강제적으로 가서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또 연락, 아까 전에 차선 이탈 방지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차선 이탈 방지를 켜고 달리면은 우선 핸들이 뻑뻑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실수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핸들이 돌아가는 건데, 근데 그게 위험한 이유는 갑자기 이게 차선 이탈 방지를 얘가 이 좌우 차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줄을 넘는 순간에 확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가만히 가다가 이 차선 이 라인 중앙을 잘 유지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삐져나갔을 때확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 꺼놨거든요, 위험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현대차에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이제 더 안전하라고. 근데 뭐 어디에,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불편하냐면, 핸들이 뻑뻑해지고 차선을 이탈할 때마다 자꾸 핸들이 지멋대로 돌아가니까 승질이 나요, 또. 왜 그러냐면은 이 커브길 돌때이 라인이 정확하게 간격이 똑같은데 달리다 보면은 안쪽으로 좀 붙어야 돼요, 커브길에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중앙선을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차가 안올 경우엔. 근데 그게 기계적인 생각 판단으로는 무조건 이 차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판단을 해서 만든 건지 몰라도, 사람이 운전할 때는 분명히 차선을 넘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을 때마다 이 핸들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싸우게 돼, 핸들이랑. 좋지 않은 거죠, 스트레스 받고. 모르겠는데 이 차선 이탈 방지 보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 오케이.